우리 문제집 16페이지부터입니다. 문제 9번인데요.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그렇죠. 법률행위는 그 분류 방식이 법률행위 수와 방향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법률행위 수와 방향에 따라서 법률행위가 의사표시 수와 방향이죠. 법률행위 수와 방향이 아니라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라서 의사표시가 한 개인 것, 의사표시가 두 개인 것, 두 개 이상 여러 개 있는 것, 의사표시 하나 있는 걸 일방행위라고 하죠. 일방행위, 의사표시 두 개 있는 걸 쌍방행위라고 하고요. 의사표시 두 개 이상 여러 개 있는 걸 합동행위라고 해요. 합동행위. 이거는 표의자가 일방적으로 표시한다 그래서 일방행위 또는 뭐라고도 부르죠? 법률용어로 단독행위라고도 합니다. 쌍방행위는 두 개의 의사표시가 서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이걸 쌍방행위다라고 해서 보통 계약을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합동행위는 하나의 구심점을 중심으로 여러 사람의 의사가 이렇게 집중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합동행위다라고 얘기하고요. 이 합동행위다라고 하는 건 보통 사단법인 설립행위 있잖아요. 의결행위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단법인의 설립행위다. 사단법인의 설립행위 이걸 이제 합동행위다 이렇게 얘기하죠. 뭐 계약의 종류에 따라서 채권계약, 물권계약, 가족급상계약 이렇게 얘기하고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존재하느냐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이렇게 나눴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 점유권의 포기다. 소유권이나 점유권의 포기다.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포기인데 소유권, 점유권의 포기, 나머지 제한물권의 포기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예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는 동의, 철회, 그냥 취소, 해제, 해지. 이건 앞에 해가 붙은 거예요. 똑같은 해니까 그냥 해지로 한 거죠. 면제, 채무 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추인, 상계. 그래서 조금 지저분하지만 동처리가 취해서 지면에 추상화 그린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이 단독행위 같은 경우에는 법정주의가 적용이 돼요. 우리 통상적으로 상식으로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거래하는데 제가 일방적으로 의사표시하게 되면 여러분이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내가 원한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이게 일반적인 거래관념에서는 허용할 수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아무 때나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딱 정해진 때 법에 정해진 요건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이걸 단독행위의 법정주의다라고 얘기를 하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효과의 발생 시기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게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상대방에게 도달 여부 관계없이 법으로 효력 발생 시기가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물론 기본적인 전제는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기본적인 전제로 하고 있어요. 하지만 유증 같은 경우는 또 받을 사람이 있기도 있잖아요. 하지만 이 경우에도 어쨌든 그 법률효과 발생 시기는 법에 딱 정해져 있다. 이거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그랬는데 전형적으로 나오면 매매의 일방예약이에요. 모든 예약은 다 채권계약이에요. 그래서 예약은 무조건 계약이다. 어떤 형태의 예약이든 다 계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의사표시, 철회, 취소, 동의, 추인 이건 동철, 취해, 지면, 추상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에 법률행위를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는데 뭐 법률행위 모두 골라라 거기에 보니까 기억에 임차권 양도에 대한 동의 이거 단독행위죠. 대리권 수요도 뭐죠? 대리권 수요도 단독행위입니다. 상대방의 수령을 요하는 단독행위다. 여기는 안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안 들어가 있는데 우리 대리 쪽에서 공부하죠. 대리권을 수요한다는 얘기는 상대방의 수령을 요하는 본인의 단독행위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부당이득은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무효행위의 추인이다 라고 해요. 추인 여기도 들어가 있죠. 추인. 여기에 단독행위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권대리에 대한 추인 거절 그래요. 뭐 최고나 거절 같은 건 의사의 통지다 이렇게 했는데 뭐 특별히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 문제 같습니다. 그냥 거기에 임차권 양도에 대한 동의나 대리권 수요도 단독행위다라고 하는 정도 하나 정도만 더 보시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문제는 이제 11번입니다. 11번. 다음 중 계약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요. 계약이 아닌 것은이라고 할 때 우리 10번에서 니은에 있었던 대리권 수요라고 하는 게 수권행위거든요. 이게 수권행위는 단독행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 해지라든지 지상권 양도 또는 수권행위, 매매의 일방예약, 임차권의 양도 이런 것들은 다 계약이라고 볼 수 있지만 수권행위, 대리권 수요는 단독행위라고 봐야 됩니다. 상대방의 수령을 요하는 단독행위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답은 3번이 되어야 되겠죠. 3번이 답이 되고. 그 다음에 12번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인데요. 법률행위 요건을 이제 보셔야 되죠. 법률행위 종류 봤으니까 법률행위의 요건입니다. 법률행위 요건은 성립 요건이 있고요. 성립했으면 효력이 결정돼야 되겠죠. 그래서 효력 발생 요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립 요건에 일반적 성립 요건이 있고요. 특별 성립 요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일반적 성립 요건이다라고 하는 건 당사자 있어야 됩니다. 당사자 있어야 되고 목적 있어야 됩니다. 또 의사 표시 있어야 되겠죠. 자, 특별 성립 요건은 일반적 성립 요건 갖추고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것들 얘기하는 거죠. 그럼 뭐가 있을까요? 그래, 혼인에 있어서 신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전세권 설정 계약 체결할 때 전세금 지급 같은 거 있죠. 전세금을 지급해야 전세권이 성립하고 혼인에 있어서는요. 전세권 설정이 전세권이 성립하는 거고 혼인에 있어서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신고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특별 성립 요건이다. 더 중요한 건 일반적 성립 요건만 갖추고 특별 성립 요건을 갖췄을 때는 성립하지 않았다. 불성립 부존재다라고 하는데요. 여기 다 있어야 돼요. 일반적 성립 요건도 다 있어야 되고 여기 가끔가다 등장하는 게 법률행위 목적과 법률행위 목적물은 다른 것이다. 우리 일반 수업했을 때 배웠던 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적과 목적물은 다른 건데 목적물이 없어도 법률행위는 성립하고 효력 발생할 수 있는데 목적물이 없는 법률행위는 성립해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목적이 없는 법률행위는 불성립 부존재지 무효 유효 이런 거 갖다 붙이면 틀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효력 발생 요건이죠. 당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사자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죠.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느냐? 그래요. 그래.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고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거요. 목적은요. 법률행위 목적은 확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이행이 가능해야 되고 또 적법해야 되죠. 적법해야 되고 동시에 사회적 타당성도 갖추고 있어야 되고요. 의사표시는 정상적인 의사표시만이 효력이 발생하는데 정상적인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동시에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된다. 이게 정상적인 의사표시예요. 특별 효력 발생 요건, 여기하고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효력 발생 요건은 특별 효력 발생 요건이 별도로 필요하죠. 그래서 대리 행위에 있어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대리권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조건부 법률행위나 기한부 법률행위에서는 특히 정지 조건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하거나 기한이 도래해야 될 겁니다. 조건 성취 기한 도래. 그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계약이 있었으면 허가. 그다음에 뭐 유언이나 유증, 유증 또는 사인 증여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망해야 되겠죠. 유언자가 사망. 이런 것들이 특별 효력 발생 요건인데 여기도 더 중요한 게 일반적 효력 발생 요건 갖추고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이 요건이에요. 그래서 일반적 효력 발생 요건만 가지고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특별 효력 발생 요건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요 말하고 요거 네 개 정도. 여기는 여기 있는 거 이거보다는 요거죠. 일반적 효력 발생 요건을 일반적 성립 요건을 갖추고 특별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이는 불성립 부존재다. 요거 가지고 주로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12번에 다음 중 법률행위 성립 요건과 관련이 없는 것은 그랬는데요. 매매 계약에 있어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특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요. 당사자 확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매도인과 매수인이 특정할 수 있어야 된다. 당사자가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매매 계약을 위한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청약이 있어야 된다. 청약이 있어야 된다가 뭐예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매매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목적이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 목적이 존재하고 있어야 되고
계약의 내용이 강행법규를 위반하지 않아야 된다. 이건 성립 요건이 아니라 효력 발생 요건이에요. 적법해야 된다는 얘기는 강행법규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립 요건이 아닌 효력 발생 요건이고요. 법률행위 목적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목적물은 없어도 목적이 있으면 성립한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3번도 풀겠습니다. 법률행위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요. 법률행위 당시에 그 목적을 확정할 수 없다고 해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데, 목적은 확정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 그래, 성립 당시에 확정되어 있기보다는 이행기까지만 확정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법률행위 목적이 물리적 과학적으로 이행이 가능할지라도 사회통념상 불가능하면 불능으로 처리된다. 여기서 가능이다 라고 하는 건 이행 가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가능이냐 불능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물리적이고 과학적 기준이 아니라 사회통념에 의해서 판단한다 그 얘기고요. 또 원시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다 그래요. 가능 중에서 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 후발적 불능인 법률행위 나눠야 되죠. 이 경우에는 원시적 불능인 경우엔 무효고 후발적 불능인 경우엔 유효입니다. 자, 법률행위 목적이 강행법규 위반하면 언제나 무효다라고 하는데, 강행법규도 우리 적법 중에서 법규는 강행법규와 임의법규로 나누어지죠. 예, 법규. 자, 우리 법률행위 목적이 적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거 지금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적법할 때 이 법규는 강행법규 아니면 임의법규 이렇게 나눠야 돼요. 임의법규는 당사자 합의로 배제할 수 있는 법규이기 때문에 임의법규 위반했다라고 해서 법률 효과가 영향을 받는 거 없습니다. 무조건 유효예요, 이거는요. 근데 강행법규를 위반했을 때, 그때는 이 강행법규가 효력규정이냐 단속규정이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자, 효력규정이 위반했대요. 위반행위 했을 때 그 위반행위의 효력을 따지는 건데, 효력규정이 위반했다 그럼 이거는 무효로 해야 돼요. 무효인데, 단속 규정에 위반했다 그럼 이거는 무효는 아니고 법률 효과는 인정을 하되 그 대신 처벌이 따른다요. 법률 효과를 100% 인정하는 건 아니고 법률 효과도 일부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한 행위는 유효로 하되 앞으로 할 행위는 제한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 대신 반드시 뭐가 따른다? 처벌이 따른다라고 하는 게 강행법규 중에서 단속 규정인데, 우리 민법의 강행법규는 전부 효력 규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용어 가지고 이제 문장 속에 말뜻 가지고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가다 여러분 골탕 먹이는 식으로 모든 강행법규 위반하면 무효다. 그 모든 강행법규는 이거 두 개 다 얘기하는 거고, 민법 시험에 아무 얘기 없이 강행규정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다라고 하면 그건 효력규정 얘기하는 거죠. 그 모든 자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형태를 불문하고 강행법규 위반하면 무효다 그럼 이거 두 개를 다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트릭을 집어넣어서 여러분을 좀 혼란스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률행위 목적이 강행법규 위반하면 여기도 또 언제나 무효다라고 했으니까 그때 언제나는 이거 두 개를 다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틀린 지문으로 처리해야 돼요. 아무 얘기 없이 강행법규 위반한 법률행위 무효다 그러면 민법 시험이니까 민법의 강행법규는 다 효력규정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문맥 가지고 조금 어느 정도 해석을 좀 탄력적으로 해야 됩니다. 또 5번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유질서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다. 이거는 맞았죠? 그래서 13번의 답이 4번이 되겠고요. 14번입니다. 자, 무효인 법률행위를 골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 17세인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그래, 만 17세인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자, 우리 기본 수업 시간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단순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제한능력자의 행위,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이거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만 하시면 조금 어려워질 때가 가끔 있으니까 앞에다가 반드시 유효인데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유효지만 취소할 수 있다, 유효인데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항상 유효인데 취소할 수 있다를 붙여 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7세 미성년자는 제한능력자잖아요. 제한능력자니까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고 그러면 유효죠.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위반한 중간생략 등기인데, 우리 시험에 나오는 단속규정 있잖아요. 여기 강행규정 중에 효력규정과 단속규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에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다라고 해서 뭐 특조법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중간 생략 등기 금지 규정이 있어요. 중간 생략 등기 금지 규정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중간 생략 등기 금지 규정이 강행법 규정에서 대표적인 단속 규정이다. 중간 생략 등기는 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위반했을 때 처벌은 하되 그 효력 자체를 무효로 보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위반한 중간 생략 등기는 이미 등기가 격려됐고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의 토지만 아니라면 이건 무효로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디귿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명의신탁 약정, 이건 무효죠. 예, 쌍방간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 그 약정은 무효이기 때문에 이전 등기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그 매수인은 이전 등기 명의인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는 거예요. 또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토지거래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 유동적 무효라고 할지라도 이것도 무효죠. 예. 그래서 디귿하고 리을이 무효인 법률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건 뒤에 가면 이제 무효 취소 쪽에서도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15번 문제, 법률행위 목적이 불능인 경우라고 하고 있는데요. 자, 법률행위 이행기를 표준으로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으로 나눈다라고 하는데 원시적 불능이냐 후발적 불능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돼요. 법률행위 성립 당시부터 이행할 수 없었으면 이건 원시적 불능이고 법률행위 성립 당시 이행이 가능했으면 이건 후발적 불능이거든요. 그래서 자 우리 불능을 이야기할 때 가능이냐 불능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이행기를 기준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행기까지 이행이 가능하면 그건 가능해요. 근데 이행기까지 이행이 불가능하면 그건 불능입니다. 그러니까 가능이냐 불능이냐를 판단할 때는 이행기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불능으로 확정되고 난 다음에 그 불능 사유가 언제부터 생겼느냐, 즉 처음부터 불능이었느냐 나중에 불능이었느냐 이걸 따지는 게 이제 원시적 불능이냐 후발적 불능이냐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그래서 갑과 을이 갑소유 부동산에 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갑소유 건물입니다. 건물에 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건물이 멸실돼 버린 거죠. 멸실돼 버려서 이행기가 이날인데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게 됐다. 그리고 목적물 건물이 멸실되면 이행 불능 상태가 되죠. 이행기까지도 이행할 수 없게 됐다. 그럼 그건 저건 불능이에요. 지금 건물이 지어진 상태가 아닌데 건물을 지어서 이행하기로 했다. 그럼 지금은 없지만 지금은 이행이 불가능하지만 정해진 이행기까지 이행할 수 있으면 이거는 가능입니다. 근데 있던 건물이 멸실됐다. 그럼 그건 이제 불능으로 확정이 된 건데 그럼 저 건물이 언제 멸실돼서 불능으로 확정이 됐느냐. 그래서 계약 성립 당시 7월 1일자로 계약을 했다. 법률행위 했는데 계약 성립 당시 이날 이미 목적물이 멸실되어 있는 상태였다. 그래서 이행기까지 이행할 수 없다. 그러면 이걸 처음부터 불능이다. 근데 계약 성립 당시는 있었는데 나중에 생긴 사유로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게 됐다. 그럼 그걸 후발적 불능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원시적 불능. 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 이걸 후발적 불능인 법률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후발적 불능이다. 원시적 불능인 이 법률행위 이거 자체는 무효로 하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의 문제가 후발적 불능인 이 법률행위는 법률행위 자체는 유효로 하는 거죠. 유효로 하되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 즉 규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채무 불이행 또는 위헌 부담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는 거죠. 그래서 그 15번에 법률행위는 이행기를 표준으로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으로 구별된다? 아닙니다. 가능이냐 불능이냐를 판단하는 건 이행기를 기준이지만 원시적 불능이냐 후발적 불능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의 문제가 발생을 한다. 그렇죠? 원시적 불능 사유가 있는 이 법률행위 자체는 그냥 무효예요. 이거는. 무효지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이상스러운 계약이 체결됐느냐. 그래서 계약 체결상에 과실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계약 체결상에 과실 책임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또 위헌 부담은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인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다. 이게 후발적 불능, 이 계약 자체는 유효라고 했잖아요.
유효인데 왜 불능이 됐냐? 있던 물건이 왜 불능이 됐느냐? 그래서 채무자 갑에게 책임 있는 사유냐 아니냐? 채무자의 갑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도 있고 채무자 갑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무자 갑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됐다. 이게 채무 불이행이죠. 이걸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잖아요. 채무 불이행 중에서 이행 불능입니다. 불능이니까 최고 없이 계약을 즉시 해제하고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됐다. 그럼 갑의 책임 없는 사유니까 이때는 위헌부담의 문제가 발생을 한다. 쌍무계약의 경우에 위헌부담의 법리가 작용을 해서 갑은 일단 책임 없는 사유라고 하는 게 전제가 돼 있으니까 을에게도 책임이 없고 을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이렇게 봐서 우리 이건 뒤에 가면 계약법에서 위헌부담에서 다시 한번 다룰 겁니다. 자, 이렇게 위헌부담의 법리가 발생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후발적 불능이 채무자 고의과실. 고의과실은 책임 있는 사유란 뜻이잖아요. 이런 경우엔 이행불능의 문제. 그 다음에 법률행위 목적이 일시적 주관적 불능의 경우는 불능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불능은 계속적 항구적 불능과 객관적 불능을 불능이라고 합니다. 일시적 주관적 불능은 불능으로 보지 않는다. 자, 그리고요. 그래서 답은 1번이죠. 그 다음에 16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민법상 권리능력, 행위능력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강행규정 맞죠? 능력에 관한 규정은 전부 다 강행규정이에요. 그 다음에 2번에 법률행위 일부 불능은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불능으로 한다. 그래요. 일부 무효의 법리에 따라서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면 그 전부 무효를 원칙으로 하잖아요. 이거는 일부 취소, 일부 불능에도 그대로 준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가 불능이면 그 전부를 불능으로 하겠다라고 하고요. 법률행위 목적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 반드시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데요. 목적은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이행이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 타당성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목적의 확정은 법률행위 목적은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는 얘기는 법률행위 성립 시기고 법률행위 이행기입니다. 이행기고 법률행위 성립 당시 확정돼서 이행기에 이행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죠. 그런데 법률행위 성립 당시는 확정할 수 없어도 이행기까지만 확정할 수 있으면 이걸 모두 다 유효로 보게 되는 겁니다. 다만 법률행위 성립 당시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행할 수 있는 절차 또는 이행과 관련된 기준 이런 것들만 정해놓으면 그래서 이행기까지만 확정할 수 있으면 이 법률행위는 유효로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법률행위 목적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 반드시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아닙니다. 이행기까지만 확정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 있는 규정 이런 규정을 강행규정이라고 하거든요. 이를 위반했답니다. 이거는 무효입니다. 선풍기질서에 위반한 규정은 무효고요. 후발적 불능인 법률행위는 그 자체는 무효는 아니다. 후발적 불능은 자체는 무효는 아니지만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 중에서 이행불능이죠. 또는 위헌부담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그래서 16번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으로 가겠습니다. 18번 법률행위 목적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거예요. 법률행위 목적이란 행위자가 법률행위에 의해서 발생시키고자 하는 법률 효과를 그 목적으로 합니다. 법률행위 내용 그 자체다. 이게 목적이죠. 법률행위 목적은 법률행위 당시 반드시 확정되어 있을 것을 효력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이행기까지만 확정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요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법률행위 성립 당시 일부에 대한 불능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일부 무효의 법리 또는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적용될 여지가 있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불능이었대요. 처음부터 불능인데 일부 불능은 원칙적으로 전부 불능이니까 일부 무효의 법리에 따라서 일부 무효가 전부 무효다라고 하는 일부 무효의 법리가 여기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불능은 원칙적으로 전부 불능으로 하되 일부만을 불능으로 할 때는 매도인의 담보 책임. 그래서 일부 멸실 뭐 수량 부족 일부 멸실과 관련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적용될 여지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요. 강행법규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그 강행법규 유형을 따지지 않고 무효임을 면치 못한다. 강행법규 중에서 효력규정을 위반했으면 무효지만 단속규정을 위반했으면 무효로 보진 않고 효과가 제한되면서 또 처벌도 따른다.
그렇죠. 그래서 강해북교 유형을 따지지 아니하고 그랬으니까 그것도 또 틀린 지문으로 처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혼이 나면서 절대로 이혼하지 않을 것을 약정했답니다. 그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다. 그래, 혼인의 자유가 있다면 또 상황에 따라서 이혼의 자유도 보장이 돼야 됩니다. 절대로 이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정은 개인적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행위로서 이는 무효다.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다.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그래, 18번 답이 4번이고 19번에 당사자 간의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강행법규와 임의법규로 나눌 때 강행법규는 당사자 합의로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법규들을 얘기하는 거고 임의법규는 당사자 합의로 배제할 수 있는 법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은 뭘 찾으라는 얘기예요? 강행법규 찾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 계약법의 대부분 규정은 임대차에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 몇 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강행 규정이에요. 그래서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그 다음에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의 상호 간의 해지에 의한 임대차 소멸, 이런 것들 임차인 보호하기 위한 규정만 강행 규정으로 합니다. 또 법정 해제에 관한 민법 규정, 이것도 법정 해제다라고 하는 것도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하는 건데 채무 불이행이 있어도 계약을 해제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죠. 네, 그래요.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나 부속물 매수 청구권 또는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 임대인의 해지 통고가 있으면 6월, 임차인의 해지 통고가 있으면 1월 이 경과되면 임대차 종료된다라고 하는 거 있죠. 요거 정도만 강행 규정이고 이것도 표면적 강행 규정이에요. 임차인에게 유리한 변경은 가능하지만 임차인에게 불리한 변경은 불가능하다. 요거 세 개 정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계약법에 있는 나머지는 다 임의 규정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또 쌍무 계약상 채무자의 위험부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이런 것들 다 임의 규정이에요. 또 불공정한 법률행위 효력에 관한 민법 규정이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104조인데 104조는 103조의 예시 규정이라 그랬죠. 요거는 강행 규정입니다. 그래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련 있는 규정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20번 문제는 법률행위 목적의 적법과 관련된 것이다라고 해서요. 또 이제 강행법규 중에서 효력 규정, 단속 규정 이거 나올 것 같습니다. 1번에 중간생략 등기를 금지하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위반한 중간생략 등기 합의, 이는 유효다. 이 판례 맞죠? 예, 이건 유효입니다. 이미 격려된 중간생략 등기는 유효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허가 규정에 위반하여 격려된 중간생략 등기, 토지거래 허가 제와 관련된 규정은 강행 규정이에요. 전부 강행 규정 중에서 효력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에 위반하면 무효고요. 주택법상 전매 금지 규정, 그래요. 전매 금지 규정 이것도 유효입니다. 약정 자체는 유효예요. 다만 전매하지 말도록 돼 있는데 전매했다 그러면 분양자가 계약을 해지해도 그 분양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지 효력 자체가 무효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의 부당 권유 행위를 금지하는 증권거래법 관련 규정도 규정에 위반한 투자수익보장약정도 무효다라고 하는 거죠. 투자수익보장약정, 아예 만약에 증권 투자로 인한 투자수익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 원금 보장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열심히 일할 필요 없죠. 모든 재산을 다 털어다가 증권회사 갖다 주고 올라가는 거는 내 거고 떨어지면 원금은 보장이 된다. 그럼 그거 해야 되죠. 이거는 못하도록 되겠고요. 이거는 무효입니다. 국유재산에 관리하는 종사하는 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국유재산을 제3자 명의로 취득하기라는 약정은 이것도 무효죠. 이제 일단 이걸 뭐라고 얘기냐면 탈법행위라고 얘기를 해요. 자, 강행법규 아까 잠깐 이제 지웠는데 강행법규 중에서 탈법행위라고 하는 게 있어요. 탈법행위는 강행법규를 위반하긴 위반했는데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 아니라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위반하는 걸 얘기를 해요. 대표적으로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담당 공무원은 자기 이름으로 국유재산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친인척이나 친구 이름을 빌려서 자기 스스로가 국유재산 취득하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명의대여 해서 빌리는 거예요. 이거는 탈법행위지만 무효로 합니다. 그래서 이건 무효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답은 5번이죠. 네, 21번 가겠습니다. 법률행위 적법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건데요.
무허가 음식점의 음식물 판매 행위는 무허가 음식점에서는 음식물 판매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건 강행법규가 맞죠. 하지만 단속 규정이에요. 단속 규정으로서 이미 판매한 행위의 사법상 효력은 유효로 합니다. 다만 처벌 따르겠죠.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간 생략 등기 규정, 이것도 강행 규정 중에서 단속 규정이다. 그래, 유효입니다. 유효. 또 법률이 엄격한 기준을 정해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만 일정한 영업을 하도록 했다. 우리 공인중개사도 마찬가지죠. 의사, 약사와 같은 전문 자격을 대여하는 행위, 이건 무효입니다. 이 경우에 오른쪽 페이지 4번의 위 3의 경우 명의 차용자가 제3자와 이미 거래 계약을 맺었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사법상 언제나 무효로 본다. 언제나는 아니에요. 행위 종류에 따라서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제3자에게 대여했고 대여받은 자가 다시 제3자하고 거래했을 때 그 거래 행위 자체를 무효로 보진 않겠다. 대여 행위는 무효로 봐서 처벌 대상이고 자격 취소 대상이지만 그 대여받은 자가 다시 제3자하고 거래했을 때 제3자가 선이라고 한다면 제3자는 보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무효로 하진 않는다. 상대방 보호 목적에 따라서 효력이 정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하고요.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토지거래 허가 규정에 위반돼서 격려된 중간 생략 등기 이건 무효다라고 했죠. 20번하고 21번 문제가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쉬었다 계속하겠습니다.